약간 두더지만큼 커요. 아, 사람들 그 소리 해요. 그죠? 아니 저게 햄스터가 맞냐고. 도대체 원래. 사람들 그 소리 해요. 그죠? 아니 저게 햄스터가 맞냐고. 아? 네. 그 다음 요렇게 털이 빠지고 그 다음에 까맣게 되는 거는 정상이거든요. 근데 지금 봐서는 여기 심해지면은 막 여기에 딱지같이도 되고 노랗게 막 모두 생기고 하는데요. 아... 요 정도는 사실 정상입니다. 정상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요거를 피부병으로 오해하셔서 병원에도 많이 내원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요거는 정상. 특히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가지고요. 괜찮습니다. 보호자님. 이 정도면은. 그냥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햄스터가 네.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거든요. 지금 저도. 봤을 때 보호자님 그 시선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되게 진짜 체력도 괜찮고요. 아, 원장님이 네. 잡고 있으니까 아유, 진짜 커 보이네. 네. 저는 남자 손이니까 좀 그나마 덜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더라고. 저게 저거는 햄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뭐 기니피그로 고슴도치 아니냐 하면서. 그렇죠. 고슴도치가 한 250g 정도 저희 나가는 애들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네. 영상 보고 네. 와, 전 도대체 무슨 동물이에요 하면서. 네, 착해요. 물진 않고요. 네, 착해요. 아니에요, 그렇지. 오, 귀 너무 깨끗하네요, 보호자님. 아, 깨끗해요? 네, 너무 깨끗해요. 귀구멍에 귀지랑 없어요. 반대쪽 볼게요. 어이구. 알지. 윗니, 이거랑 아랫니인데요. 아랫니가 아...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이고요. 윗니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아... 네. 아니야, 아니야. 아이고, 착해라. 네, 눈도 괜찮고요. 아예 작은 자궁은 아니지만, 보호자님. 네. 충동증까지 엄청 염려를 하셔야 될 정도는 아니고요. 아. 약간 크기가 비슷할 정도까지 자궁이 확장된 거는 맞지만 이게 막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자궁 충동증이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. 보호자님. 이 아이 고개만 비틀어진 게 아니라요. 아. 전체 축이 다 여기가 내려앉았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보행이다인가 해서 봤는데 그거보다는 신경 증상에 가까워요. 지금 보시면 여기가 눈이거든요. 괜찮은 네. 쪽 눈인데 반대쪽 눈은 눈 자체가 아래로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구가 이렇게 있는데 네. 이쪽은 똑바로 원하는 대로 여기를 보고요. 네. 이쪽은 눈이 사시처럼 이렇게 약간 떨어지거든요. 이 뒤에 하얀 거는 눈 뒤쪽에 있는 안구 공막이 이렇게 보이.